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네요. 1919년에 3.1운동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서 또 다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석방 이틀 전에 18세에 서대문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진짜 어려운 날. 석방 이틀 전에. 되게 죄책감 들었어.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늦게 왔을까. 아, 지금 우리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도 이렇게 막 뭉클뭉클하면서 막 보면 볼수록 목이 메이죠. 다음 설명드릴 장소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일 무서운 장소. 아. 지하 고문실이에요. 아. 여기서 6,70까지 고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내려가서 보시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느껴보시고. 아, 네. 고문하는데. 아, 나 거기. 아, 진짜. 실제. 예, 실제. 아, 근데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아니, 물고문이 막 거꾸로 매달려. 예.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물을 강제적으로 입에 하고 코에다가 막 붓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고 고춧가루 탄 물. 아. 아, 진짜. 자, 이제 여기가 상자 고문이에요. 아. 상자 보면 가만히 보시면 상자 안에 세상에 여기 지금 아크릴판이 있지만 이 대못들이 박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국자들을 이 안에 넣고 그리고 상자 밑에는 또 은거라 통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막 흔든대요. 와, 이거는 진짜. 보는데 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보기도 힘들어요. 진짜 하네요. 진짜 사진. 자, 우리가 이제 한 세상을 살고 나면 어디에 누워서 가요? 관이요. 관이요. 네. 이게 관이에요. 그런데 벽에 붙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벽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수감자들을 여기다가 강제적으로 넣고 2박 3일 동안을 문을 잠궈 놓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2박 3일 동안 가만히 세워두는 거예요. 앉지 못해요. 앉을 수가 없죠? 네. 정말 좁아요. 아, 진짜 좁네요. 사람도 잘 안 들어가요. 서 있는 것도 거의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좁아. 안 들어가지는데? 저기 키가 키 때문에. 너무 싫다.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2박 3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사람의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거의 걸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풀겠습니다. 이거 너무 잔인해요. 움직일 수가 없죠. 네. 저는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심하지만 이게 제일 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먹지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잠도 그렇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되게 고통이죠. 할 수도 없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많이 생각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고문의 현장입니다. 잠시 있어서도 너무 힘들었죠? 잠시 있는데도 되게 고통이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안 되는데. 잘 안 돼요. 어두워요. 어두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못 움직이게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독립투사들이 수감됐던 감옥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치아 들어갔다가 나가면 마음 굉장히 무거운데 그치 아니거든요. 예전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감옥인데요. 실제 고상 그대로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일본 간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지켜보고 있죠? 네, 지켜보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세 방향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사선 형태로 감옥을 만든 거예요.
실제 우리 감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네네. 네. 간수는 여기서 보면 방 안이 다 보여요. 네. 그런데 안에 있는 우리 수감자들은 간수는 눈밖에 안 보이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항하기도 힘들었었고 그랬다 그래요. 아, 세상에.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예. 아, 네. 아. 눈밖에 안 보여요. 눈밖에 안 보이지. 여기가 되게 거의 다 보이네. 저기서 감시를 했구나. 아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까. 세상 다 보이고. 여기는 원래는 한 다섯 명에서 일곱 명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런데 아, 똑같았어요. 그런데 네. 아주 우리 독립투사들이 많이 잡혀왔을 때 네네. 한참 때는 한 40명 내지 50명. 와, 뭐 앉아 있기도 힘들었겠네요. 잘 적에는 저기 40명 들어가 가지고 3분의 1은 끼어서 자고 네. 3분의 1은 서 있다가 교대를 해서 자고 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진짜.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뭐 온돌 이런 건 없죠. 아예 없죠. 온돌 없습니다. 추울 때는 겨울에도 이 온기 이 냉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생하신 분들 보면 이 소못 옷에다가 솜을 집어넣어가지고 솜옷을 입고 있거나 했었어요. 아, 그냥 먹먹해지네요. 역사가 확 느껴져. 그쵸, 네. 마음이 달라졌어. 많이 무거워졌어, 사실. 속상하면서 목도 네. 메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난 모르는데 저는 일단은 이걸 학교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또고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지. 조금 화내는 부분들도 있고 맞아. 네, 되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났을 때는 말도 많이 하고 되게 신나고 이랬는데 그렇지. 또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가지고 또 되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지. 맞아요. 떼꾸기 멋있다. 떼꾸기. 아니, 좀 바른 휘살 수 있잖아. 왜 쿠키? 떼꾸기가 아니라. 떼꾸기. 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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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기랑 나 사진 하나 찍어줘. 그래. 하나, 둘, 셋. 교과서로만 배울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진짜 봐야 돼요. 진짜 와서. 아, 첫날이 끝났군요. 네, 끝났어요. 자, 이제 둘째 날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네. 3호선 역사 여행은 즐거우셨습니까? 오늘은 1호선 역사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서울의 대표적인 역이 어디예요? 서울역. 그렇죠. 철도 역사의 시작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스테이션, 서울역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신식. 아, 나 부산 못 들어갈 뻔 했잖아. 거기 안에 맛집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뭐 좀 먹다가, 예. 기차 놓칠 뻔 했어요. 서울역 오랜만이야. 아, 현민이 어딨어? 왜 안 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늦게 온다는 건 너무 참. 안녕하세요. 아, 왔어. 잘 잤어요? 어, 잘 잤지, 잘 잤지. 네. 잘 잤어? 아, 당연하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요, 지금 좀 말똥말똥하잖아요. 진짜, 네, 아무 떠봐, 떠봐, 떠봐. 오늘 1호선 여행인데, 준비됐어요? 그렇지, 준비됐지. 이 지하철 1호선이 제일 먼저 생긴 거잖아요. 1970년대 생긴 건데, 그만큼 이제 오래된 기억들이 되게 많아요. 그 멘트만 준비해왔지, 그치? 아니죠, 많이 있죠. 아, 그래? 네. 저기, 옛날 그 서울역이죠? 네, 옛날 서울역. 부산을 갔었으니까 네. 여기에서 되게 행사 되게 많이 해요. 나도 거기서 해금 연주를 한 적이 있어. 어, 해금 할 줄 알아요? 어, 해금 알죠, 알지. 진짜? 진짜, 진짜. 오, 진짜? 안 믿었어. 아, 진짜? 안 믿었어. 해금은 안 믿었어요. 장구도 아니고. 해금 연주가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알아요? 해금 할 수 있어요. 오, 아, 진짜? 네. 배우신 거예요? 멋있다. 우와. 어제는 선생님이 또 영상으로 알려 소개해 줬잖아요. 그렇지. 오늘은 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서울의 대표적인 스테이션 서울역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앞서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부르짖던 대한독립과 그리고 광복이 이루어지던 그날 가장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 바로 이곳 서울역입니다. 우와! 야, 진짜 많다. 우와! 와, 진짜 많다. 우와! 광복절 때. 네, 얼마나 진짜. 이게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됐구나.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퀘스트 하나 드릴게요. 어제 방문했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강우규 의사의 동상을 찾으시오. 아, 강우규 의사의 동상. 이게 여기 동상을 찾으래, 동상을. 동상 서울역에? 동상을 서울역에 동상이 있다고요? 서울역 어디 갔다 했는데 없었는데 서울역 앞에도 동상이 여기 동상 있을 만한 그런 데가 있나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독립활동을 했는데 네. 여기에 계신 분이 이제 강우규 의사인데 동상 못 봤는데 어디 있었지? 동상 있는 줄 진짜 몰랐네. 서울역을 되게 자주 오거든요. 아. 여기 이제 마트, 큰 마트도 있고 지방 가기도 편하고 되게 크잖아요. 네. 동상을 본 적은 없어요. 맞다, 나도 동상이 네. 있다는 걸 몰랐어. 저거 아니에요, 저거? 근데 이 동상을 말고 다른 동상이 안 보이는데? 정말 작은 거 아니야? 아, 저기! 아, 거의 한 건 보이네? 바로 앞에 있네요, 바로 앞에. 어떻게 몰랐어? 와루, 강우규. 이렇게 맞네. 네. 맞네, 맞네. 강우규 의사가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직후에요. 우리나라의 3대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이름은 사이토 마코토. 이야, 이 조선민족 이거 총칼로 다스리는 게 어려운 민족 아니야? 부드럽게 통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면서 올 때 그냥 눈앞에서 번쩍 선광이 있는 선양 폭탄이 터집니다. 깜짝을 누가 던진 거야? 딱 봤더니 65세의 노인이 폭탄 의거라고. 젊은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울림이라도 줄 수 있으면 이 노인으로서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숨어있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서울역 가운데 있을 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쵸. 이제 서울역에서 그때 당시에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서 항쟁을 했다는 거는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유일하게 예, 노년에 독립투사하시네. 예. 처음 봤던 거지, 그치? 처음 봤어요, 서울역에 와서. 대박. 이렇게 있는 줄도 몰랐고 앞으로 이제 이게 TV에 나가게 된다면 되게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같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서울역은 그렇게 자주 갔는데 이 동상을 본 적이 없다는 게 너무 진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정말 부끄러운데 사실 소름도 처음 들어요. 이제 남영동, 용산 남영동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좀 아픈 역사가 있죠. 남영동 1985라는 영화 아십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 모진 고문이 자행되던 끔찍한 장소가 바로 남영동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남영동에 또 배를 채워줄 맛있는 맛집이 또 있기도 합니다. 뭐가 유명해요? 부대찌개 스테이크가 유명한 게 바로 남영동입니다. 60년대 용산에 미군기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미군 기지 때문에. 우와. 이제 미군 기지에서 뭐 햄, 소세지, 돼지하고 소의 부산물 이런 게 그냥 버려지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주워오다시피 가져와가지고 파마늘에 고추장, 김치 넣고 보글보글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부대찌개가 된 거구나. 네.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인이 형 처음 알았대. 사실은 그 부대찌개는 그 당시에 우리 서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던 그런 음식이었다. 음식 하나에도 저렇게 역사가 다 깃들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배에 음식만 담을 게 아니라 여기는 가슴에 의식도 함께 담아보는 그런 알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부대찌개 먹으러 가는 건가요? 네, 아, 맞습니다. 아, 네. 아, 표정이 엄청 좀 밝아지셨네요. 네. 음식 사랑이니까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 부대찌개 집이 많네요. 많아요. 진짜? He takes my hand and flies my heart to the moon. It's what it's like when he's loving you. 맞아. 맛있겠다. 아, 다시 기가 막혀. 스테이크랑 소세지는 왜 섞어줘? 세상에 제일 살찌는 것 같아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네. 참 맛있죠.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부대찌개는 공깃밥 하나로 안 끝나요? 네. 아, 맞아. 두근기 네. 채워야죠. 아, 맛있겠다. 고기밥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여기. 왔어. 어, 네네. 네. 아, 오. 오. 이거 완전 스테이크인데? 오. 오. 맞죠, 저 버터요, 지금. 우와. 네. 이제 냉동이라는 게 다른 거죠. 아. 스테이크, 소세지, 베이컨 같이 이렇게 다 들어가야 맛이 네. 나와요. 오. 이야. 버섯, 감자, 양파 들어갔어요. 대박. 근데 이제 저 햄이랑 소세지에는 조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이 그게 기름이 빠지면서 거기에 튀겨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제거야, 제거. 아니, 우리가 먹던 그 부대찌개, 그 스테이크랑은 좀 다르네요, 그죠? 네. 냉동 스테이크는 잘 안 먹어봤는데. 근데 보통 스테이크는 이렇게 오면은 칼로 이렇게 썰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네. 고기가 생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손님들이 잘르기가 힘들어. 아. 고양이 어디에요? 고양이요? 이태원이요.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이태원이요. 뭐 이태원이야? 에이, 너무나도 잘 치죠. 아, 모르는구나. 네. 할머님이. 약간 표준말 쓰잖아요. 아, 그래도 이태원 아니야. 이태원 어디냐고. 보안동이야, 보안동. 보안동 아니야. 되게 다르다. 되게 다르다. 여기서 양팔력을 해줘, 이거. 여기 앞발고 있어. 야, 진짜. 제 어머니가 한국분이고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아, 그래? 네. 진짜요? 네, 저 이태원 토박이에요. 내가 못 봤어. 그래요? 어, 비주얼. 비주얼 패스. 오케이. 야, 너무 좋아. 소스가 들어가야만 스테이크가 맛있어. 대박이다. 색깔이 점점 이뻐진다. 자, 드세요.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와. 여기 소주 한 병만. 이야, 아, 좋아. 잔 두 개 하고. 소치끄머네. 아.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우와. 아, 대박인데요? 야. 아,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무슨 진짜. 맛이에요? 아. 부드러워요? 와. 진짜 부드러워. 되게 스테이크에서 햄만 나요. 어, 그렇지, 그렇지. 소스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니까 한국 요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맛이야. 되게 잘 어울린다. 진한 맛이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거 먹어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음식이거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하지. 이거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많이 좋아할 만한. 이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식이야. 사실 보통 부대찌개 가게 제일 많은데 부대 스테이크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더 많이 먹으러 왔을 거야. 맛있다. 이러면 이제 고기에 있는 느끼함은 없어져. 근데 고기랑도 잘 어울려. 아니면 고추로 튀겨. 아니면 소주로 튀겨.
옛날 우리 안주 먹을 때 소야라고 있었잖아, 소야. 아, 진짜 옛날에 소야에 약간 스테이크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 양념이 되어 있잖아요, 소야가. 아, 소야 알면 진짜. 소야가 뭐예요? 소세지 야채 야채볶음이라고. 야, 요즘은 그게... 소야 안 먹어? 요즘에 치맥이 유행하듯이 우리 때 대학생들이 가면 그냥 무조건 시키는 안주 중에 일반 소야. 소야 약간 소야. 치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세지 야채 소세지 야채 기본 안주 소야. 뭐, 아시는 분들은 좀 끄덕끄덕 하시잖아. 경비 누구는 소야를 모르네. 약간 토티야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토티야? 그 흰색 그 빈대떡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다가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밥이 있다면 네. 우리는 토티야. 아~ 토르티야에 싸먹고 싶겠다. 아, 그러니까요. 그거 아, 그렇네. 그 멕시코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근데 지게 아, 어떻게 이 친구들. 한 명만 보세요. 네. 아. 콩을 되게 많이 먹으시네요. 저 콩이 들어가 있게 먹으시네요. 미국 통조림 네, 콩. 맞죠? 네, 맞죠? 미국 콩 맞아요. 네. 저는 그거 그냥 퍼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 라면. 살이 넣어서 먹어야 돼. 국물이 대박이다. 와. 와, 너무 맛있다. 그 콩나물이 넣어서 그런지. 아. 국물이 시원해요. 시원해? 와. 그리고 좀 햄이 들어갔는데도 기름기가 없이 되게 깔끔해. 안 느끼해. 잘하는 척. 깔끔. 야. 정말 깔끔해. 편하게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배가 무겁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또 말아 먹으면 맛있대요. 그래? 네, 그렇게 말아요. 황식 먹을 때 확실히 없으면 뭔가 회전해. 밥한 공기 뚝딱이겠다. 고기만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 시원하고 기름기 없는 부대찌개로 딱 이렇게 느끼함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순서가 중요했었구나. 만약에 이게 먼저 먹고 다음에 이거 먹었었으면 아마 느낌이 달랐을걸? 나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었어. 1차, 2차.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먹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시지랑 고기는 익숙한데 이런 양념은 익숙하지 않을 때 저걸로 통해서 아, 고추장 양념이 맛있구나 해서 이제. 자, 맛있게 드셨어요? 자, 이제 드셨으면 좀 걸어야 돼. 이제 당 좀 내리셔야 되는데요. 기가 막힌 곳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열정 아일랜드입니다. 열정 아일랜드. 패션 아일랜드. 열정 거리죠. 옛날에는 여기 이제 뭐 공장, 인쇄소 이런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장들이 떠나면서 여기 이제 굉장히 좀 빈티지한, 클래식한, 아기자기한 예쁜 카페들, 예술가의 거리가 조성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과거 용산의 시대도 느껴보고 아름다운 예술도 가슴속에 담아보는 열정도거리,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열정도거리? 아, 이름이 열정도거리예요? 네, 열정도거리.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맞아. 일글 거리. 야. 열정도. 아하이. 이제 젊음의 거리로 이제 바뀌고. 하네. 요즘 핫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되게 핫해요. 옛날에 인쇄소 골목이었고. 저거 봐. 엄청 예쁘다. 이 길이 약간 예사롭지 않은데요? 맞다. 골목 속의 골목 이런 거 많더라고요. 아, 튀김 좋다, 튀김. 근데 너무 좋다. 인지샷 많이 올라오는 곳이군요, 여기가. 네. 골목을 아는 게 사실. 그치. 소위 골목의 배경으로 찍어야 돼. 그렇지, 그래. 좋다. 그래. 하나, 둘, 셋. 너무 어색해. 다리 엄청 길다. 여기가 얼마 안 됐군요, 이렇게. 2014년도까지만 해도 그 텅 비어 있는 약간 유령 동네 같은 곳이었는데 그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서 카페, 술집, 뭐 이런 오락실 뭐 이런 걸 조성한 거죠. 그죠. 생긴 지 얼마 됐으니까. 옛날 오락기들. 재밌겠다. 세트리스. 와, 두 번째. 옛날 것도 있고, 두 번째. 요즘 것도 있고. 게임을 좋아. 3개. 3개 하고. 3판 2승제.
골. 3판 2승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게임으로는 어디 가서 앉아요? 아, 진짜 사과해. 이렇게 했는데 볼 데가 없어. 재밌는가요? 예. 미국에서 하는 거야, 미국. 아, 누가 얘기하나? 아, 누가 이거 같아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나도. 아니야. 아, 현민이가 아, 이게 장난이 들어가지고. 아니, 현민이 손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아, 좀 더 흔들었죠, 예. 아, 그치! 현민이 너무 못한데? 진짜? 너무 못한데, 현민이? 아니, 전영이 냄새 여기까지 오기 시작했었어. 뭘 먹을까 고민해야 되겠다, 내가. 왜 그랬어? 손은 완전 게임 중독이었는데. 아, 그냥 움직이는 거야, 손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느낌만 보는 거. 테스트. Let's go! 이거는 재밌잖아, 빨리. 아, 손을 펌프래요? 손을 펌프래요. 이렇게 발표 했는데. 속아야. 잘한다. 너무 웃기다. 아니야, 질 것 같아, 왠지. 아, 재밌겠다. 아니, 이거 진짜 잘해. 아니, 제일 멕시코 친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멕시코는 인생이 리듬감이 있을 수가 없어, 나. Let the bass go. Let the bass go. 아, 재밌어. 아니, 너무 못해. 너무 못하더라고. 저는 약간 키보드. 요즘 이거 약간 뭐야? 그냥 즐기면서 하는 그냥. 그렇죠. 게임 원래 그냥. 한국 문화 중에 이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어요. 이 막판 뒤집기를 해서 진정한 저녁 내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 문화라고? 한국 문화 중에도 그럼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알아요? 이게 알지. 이게 망치로. 해머. 포르토르 게임. 네. 잘할 수 있겠어? 아, 당연하죠. 여기에 모든 걸 걸 거예요. 진짜? 네. 알았어. 여기서 진짜 이겨줘야 돼요. 아니, 역전. 진짜 못할 것 같아. 야, 저거까지. 네, 간다. 좀 약한 것 같은데? 아닌데. 센 거예요? 야, 나쁘지 않은데. 골! 860. 벗어. Hurry up. 860. 이하. 아, 해주시죠. 진짜. 화이팅! 이기려고. 저랬는데 지미도. 아, 한현민 씨 이기려고 또. 근데 승부에 오르잖아요.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때? 네, 고생했어. 그래, 한번 재밌잖아요. 거기 거리 안에서 이런 오락실도 잘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남영역에서만 내려도 할 게 너무 많네요. 맞아요. 네. 아, 아름다운 밤이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야.
춤 더 추고 싶다. 흥이 올랐어. 자, 그러면 쳤으니까 저녁을 이번엔 지. 아, 당연하죠. 그럼 깔끔하게. 깔끔하게. 멀리 가지 않고 여기서 먹자, 그냥. 감자 여기. 컴온. 와, 어우 진짜 감자튀김이 유명한가요? 그쪽에서는 유명한데 실제로 이제 열정거리 생긴 지가 얼마 됐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젊은 사람 많이 콜라 먹어야죠. 그러네요. 오 대박. 대박 대박. 좋다 이거. 야 딱이네. 콜라지만. 건배.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어. 한번 먹어볼까? 네.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다. 대박이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속 감동을 받고 있어. 나중에. 자, 1박 2일 동안의 서울 여행 어떠셨습니까? 이번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쉽게 지나치던 그 거리 속에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었다. 요거를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역사는 계속 변화해 갑니다. 우리 같이 멋진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서울 여행 많이 합니다. 네. 보니까 또 되게 잘 했다. 그러네. 아 진짜 둘이 진짜 좋은 경험하고 오셨네요. 예. 사실 좀 반성도 되고 또 이제 또 미안한 감정이 좀 들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나가던 곳인데 왜 한번 내려서 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좀 후회스러움이 오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쭉 자랐거든요. 그래서 서울 여행은 왠지 좀 뻔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안 했었는데 처음 본 곳도 있고 또 새로운 역사도 알게 돼서 정말 유익했어요. 가까우니까 맞아요. 아이들 데리고 꼭 가봐야겠어요. 우리 예인 양이 되게 신기한 게 부대찌개 그 어원이 미군 부대 그걸 몰랐대요. 그래요? 몰라요. 몇 년생이죠, 인형이? 98년생입니다. 모르죠. 모르겠네. 현민군이 저 91년생이죠. 나도 동생이야. 91년생이에요. 예인양도 서울 여행 어땠어요? 네, 저도 사실 저희 외국 여행 가면은 외국 역사는 막 다 사진 찍어 두면서 왜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왜 안 담아뒀지라는 생각이 맞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거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멤버들이랑 꼭 가보고 싶어요. 오늘 배운 명소들을. 사실 그 한국이란 나라는 저희 이의 고향 같은 곳인데 일단 멕시코랑 한국이랑 비슷한 게 뭘까 싶었을 때 역사가 제일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예, 똑같이 멕시코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한테 식민지를 당하고 우리는 안타깝게 우리 언어를 잃어버렸지만 한국 사람들을 그나마 언어를 유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꼭 그 우리 여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었어요. 현민군은?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렇게 곳곳이 저희가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이렇게 깊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 또한 이 서대문 형무소는 아직까지도 여운이 많이 남아요. 이제 나중에 꼭 결혼해서 저의 그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을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꼭 갈 것 같아요. 동생들도 있고가 동생만 동생들 네 동생들도 그렇지 동생들도 일단 데리고 가야 돼요. 동생들도 좀 크면은 좀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대한 30명까지 단체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해설해 주시는 분만 먼저 예약을 선택하시면 지금 아마 그 서울 여행기를 보시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내일 저기 한번 갈까 뭐 주말에 한번 갈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설민석의 삼식 투어 서울 여행기를 SNS에 인증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아야 돼요, 해시태그. 자, 여러분 아직 설민석 삼식 투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도 어떤 우리 설민석 삼식 투어가 준비되어 있을지. 부산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서울 여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산 여행입니다. 전쟁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걸 알려준 임시 수도 기념관. 많은 피난민들이 살았다는 게 이들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 이럴 거야.
가장 유명한 걸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돼지국밥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한 부산 가면 꼭 먹는 것이 여기는 돼지국밥이에요. 돼지국밥의 역사를 알고 먹으면 두 배 더 맛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역사의 흐름을 따라 떠나보시죠.